항고 소송의 원고 적격인데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12조 전문에 있습니다. 자, 후문은 협의의 소액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것이 다수월이죠. 원고 적격의 의의, 법률상 이익의 의미, 이거 많이 쓰면 절대 안 돼요. 초짜들이 많이 써요, 여기를. 법률상 이익은 뭐냐?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이다. 뭐 이게 결론이고요. 법률의 범위는 차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구체적 기본권을 포함시킨다. 절대 많이 쓰면 안 돼요. 자,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.